자, 376페이지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 매년 출제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고정금리, 자, 이제 27번째 중요한 시험에 또 매년 출제되는 작년 재작년은요 정답 질문이 비슷했어요. 예? 자, 우선은 우리 금융에서는요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 이 금리 대출이거든요. 자, 이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약정한 이 금리가 뭐가 됐다? 만기까지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다 얘기죠. 그래서 이 고정금리 대출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의 뭐죠? 보금자리로.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이죠. 우리나라는요, 약9% 정도 해당해, 고정금리가. 나머지는 다 변동금리. 자, 그러면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우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대출 이자율,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 또는 계약 이자율, 저당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인데,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차입자, 이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 이 낮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차입자는 뭐를 본다? 이익을 보고 금융기관은 손해를 봐요. 이때 이 금리,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는데,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도 상승해서 대출 금리는 고정되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요. 기간이 계속 경과할수록 이 손해가 누적이 돼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악화가 돼요. 자, 반대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지금 요걸 계속 출제했거든요. 시험 문제는 계속 출제한 건 요거. 예. 요 경우를 지금 계속 출제해서 시장 금리가 낮을 때를. 자, 이렇게 될 때는 대출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받으니까 이익을 얻겠지만은 차입자는 우리 손해를 봐요.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자, 이 경우에, 자, 이 경우를 출제를 작년, 재작년 2년 연속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뭐를 한다? 우리는 조기 상환을 우리는 만기 전 변제인데, 이 조기 상환의 가능성이 커져요. 자, 그럼 조기 상환을 하느냐 따져봐야겠죠. 이 신규 대출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 또 만기까지 갔을 때그 이득이 어느 정도냐, 그걸 다 따져봐야 돼.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뭐 쌍금리로 융자를 받아야겠죠. 이걸 우리 재, 니는 재거든요. 파이낸싱은 금융인데, 문제는 이것을 작년 시험에는요, 이걸 대환으로 출제했어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보면 대환대출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리파이낸싱, 재금융입니다. 작년에 대환으로 출제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지. 작년에 이거 계산 문제 하나, 이거 하나, 두 문제 출제했어요. 이제 조기 상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상, 인플레이션,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우리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어요. 자, 예상 인플레이션은 2%인데 실제는 4%가 발생했어요. 그럼 요 차이 2%만큼 우리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 자, 예상치 못한 뭐가 발생했다? 인플레이션.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2% 발생했으면은 이때 고정금리, 여러분 금리는 고정됐거든요. 이 대출 금리는 명목상의 금리거든요. 이건 변화가 없어. 고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명목 금리는 변화가 없거든요. 이 명목상의 이자율 금리는 불변이야. 왜? 지금 고정금리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명목상의 금리는 변화가 없지만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채권자인 대출자와 채무자인 차입자 사이에 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거든요. 채권자는 돈의 가치가 2%더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차입자는 이익을 얻는데, 자, 이 내용이 우리가 13회 시험과 2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시험은 계속 출제하죠. 25회 시험은 고정금리 대출 개념 출제했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은 26회, 27회 시험에 계속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시험에 최근에 한 10번 시험에 한 8번은 출제한 것 같아요.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정금리 대출 우선 확인을 해봤고, 자, 변동금리 대출을 한번 또 봅니다. 자, 변동금리 대출을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 게이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자, 이 변동금리 대출인데 금리가 변동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출 금리는 이 기준 금리에 뭐를 대주냐면 가산 금리를 대준 거죠.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대준 게 대출 금리입니다. 자, 이 가산 금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해. 우리 건국대학교 우리 조주영 교수님 이것을 마진 또는 우리 위험 스프레드라고 해. 위험 스프레드. 그래서 마진 또는 위험 가중 금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에 따라 다르죠? 차입자의 은행의 연체 실적, 거래 실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신용도가 안 좋으면 가산금리가 높은데, 이 가산금리는 대출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시점에 이게 필요해. 그럼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는 관계없어.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산금리는 대출 중간에는 어떻게 돼요? 대출 시점에 대출 받을 때 필요하지, 대출 중간엔 변동하지 않아요. 가산금리가 여러분 2.5%다. 그럼 2.5% 요거는 대출 받을 때 필요하지, 그 다음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20년 만기로 받았다. 그럼 20년 동안 변화가 없어. 여러분 대출 시점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죠? 뭐가 중요한 거다, 우리는? 기준 금리가 변하지. 이 기준 금리를 우리는 이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된다. 지표. 지표. 인덱스라고 하죠. 이 지표가 되는 기준 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2012년까지는 CD,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고,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인데, 25회 시험에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 CD 금리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코픽스. 이게 25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은 은행 채권 발행, 정기예금 여러분 예치를 하죠. 그리고 CD 발행, 이런 걸 3대 은행
이런 걸 자금 조달인데 이 비용을 가중치를 가지고 구해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죠. 자금 우리가 조달 비용 지수를 뭐라고 하죠? 코픽스라고 해요. 코픽스. 요걸 코픽스. 자,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코픽스인데 이 코픽스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6개월. 1년이 있는데 문제는 코픽스는 두 개가 있어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있고 대출 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코픽스는 한 달에 한번 15일 오후 3시에 은행 연합해서 발표하고 CD는 매일매일 발표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얘기거든요. 코픽스 금리가 오르고 CD 금리가 지금 오르잖아요. 그럼 기준 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리가 오른다. 여러분 21년 시험에는 CD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 하락한다 출제했어요. 틀렸죠? 대출 금리 오릅니다. 그리고 CD 금리가 하락을 하고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 금리가 하락해서 대출 금리는 뭐 한다? 하락을 한다. 그럼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게 뭐가 변동한다? 기준 금리가 변동한다. 이게 중요해. 요 지문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이 변동 금리를 보는데 또 시험에 또한세번 출제된 게또 있어요. 요거. 네? 이자율 조정 주기.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자, 이자율 조정 주기 짧을수록.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차입자와 이 대출자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얘기지.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출자는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는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대출 금리를 뭐 해야 돼? 인상을 해야겠죠. 대출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이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뭐 한다?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이 지문을 우리는 세번 출제했습니다. 또세번 출제한 게또 있어요. 또 뭐냐? 대출 시점에 초기 이자율. 대출 시점에 초기 이자율은 어디가 높냐면요. 고정 금리 대출이 변동 금리 대출보다 높다. 요걸 또세번 출제했어요. 그러면 이 대출 시점에 초기 이자율인데 이게 초기 이자율인데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가 뭐냐? 낮은 이유.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는 뭐냐? 낮은 이유는 바로 뭐죠? 차입자가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 하기 때문에? 부담. 이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 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다는 거죠. 이 지문들을 읽으면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 자, 그 내용이고, 자, 여러분 377페이지, 78페이지에 그 박스에 3번 보시면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는 고정 이자율부 융자 대출에 비해서 커지게 된다. 커지게, 밑 동그라미, 커지기가 포인트.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우선 요게 요
두 개에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요. 그러면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느냐, 변동금리로 받느냐 결정되면 이제 또 뭐를 결정해야 돼? 이 대출 받으면 원금이자 어떤 방식으로 갚느냐, 요걸 또 결정해야 되는데, 요것을 또 시험 문제 또 매년 우리가 또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대출 금 상환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게 여러분 3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378페이지 보시면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원리금. 원리금 상환에 만기. 여기는 대출금. 그럼 융자 잔고를 뭐를 의미하죠? 융자 잔고는 미 상환 대출 잔액, 미 상환된 원금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기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균등하게 뭐 한다? 분할 상환한다. 이것을 약으로 CPM이다.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러면 투자론에서 배운 걸 다시 복습할까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는 이렇게 나오죠.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이 나오고, 또 원금 상환 곡선도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이 되죠. 원금. 자, 투자론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때 초기. 자, 이 초기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적어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 원금 상환액은 체증.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요. 급한데 여기죠. 요거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50%가 우리가 상환되었다고 볼수 있다. 만기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자, 이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는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 투자론에서 배우셨죠? 자,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돼.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 이자 지급액은 매 기간 말 뭐죠? 매 기간 말에 융자 잔고. 자,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미 상환된 원금. 여러분 이자율은, 여러분 저번 주에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곱해주면 이자가 나오고, 그럼 원금은 얼마? 원금 상환액은, 이 원리금은 매 기간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금 이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주면 돼? 이자 지급액을 요 구한 이자 지급 빼주면 원금 상환액 구한다. 자, 이 원금 상환액 구하는 거또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죠. 이 그림, 요 그림은 또 18회
차례 시험에 출제했어요. 요 그림 딱 이렇게 줘줘. 요거 누구 뭐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 그림은 또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죠. 작년에는 또 요걸 이용한 문제 26회 7회는 요걸 이용한 지문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26회, 27회는 요걸 이용한 지문을 출제했고 또 개념. 예? 개념은 또 우리가 우리가 사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개념. 시험에 하여튼 많이 내거든요. 예? 우선 요거 기본적인 것만 물었는데 이게 여러분 매년 출제예요. 매년. 특징은 특성은 계속 출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바로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나오죠. 379페이지에.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어떤 의미냐? 원금, 대출 원금을 뭐 한다? 예,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이 백화점 있죠? CAM의 백화점에 가서 10개월 할부 물건 사면은 할부금에 대한 매월 원금 이자 갚죠? 이것을 계산할 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래서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리금 체감. 원리금이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을 뭐 체감한다. 원리금 우리가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해. 원리금 우리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출금 2억 원 만기 20년 대출 고정 금리 연 5%.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주어져. 다른 요인은 변화하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그럼 매년 우리 얼마?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그럼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 매년 원금 상환액은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 얼마? 2억 원을 만기 대출 기간 만기 20년으로 나눠 주면 얼마죠? 1000만 원. 그래서 첫 번째 해 1년 차에 1000만 원 갚아요. 그럼 또 2년 차에도 얼마 갚아? 1000만 원. 또 마지막 몇 년? 20년 차에도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매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으로 뭐다? 동일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만기까지 이게 1000만 원이다. 원금 상환 곡선은 수평선. 여러분 원리금 균등은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나지만 원금 균등에서는 이렇게 뭐가 나온다? 수평선.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뭐가 된다? 수평선이 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매년 원금이 이렇게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자, 그런데 매년 원금 상환액인데 이자는 어떻게 돼? 이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 잔고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에 뭐를 곱해줘야 돼? 이자율을 곱해주면 돼.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인데 첫 해는 아직 돈 안 갚았거든요. 돈 안 갚았으니까 얼마? 대출금인 2억 원인 융자 잔고인데 연 이자율 몇 프로? 연 이자율 5% 곱해줬더니 얼마 나오죠? 1000만 원. 자, 원금도
1,000만 원, 이자도 1,000만 원이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얼마? 2,000만 원. 요거 1,000만 원, 1,000만 원 더 주면 2,000만 원이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요거 구하는 거, 첫 번째 구하는 거, 원리금 상환액 얼마냐? 요거 구하는 것은 15-1회 추가 시험에 출제했어. 계산 문제. 그런데 뭐는 요거 구하는 거두 번째. 두 번째 구하자. 그럼 1,000만 원 원금 갚으면 1,000만 원 갚으니까 융자 잔고는 얼마? 1억 얼마? 9,000만 원. 자, 융자 잔고는 1억 9천만 원에 몇 프로? 연이자율 5% 하면은 950만 원. 더해줬더니 얼마? 1,950만 원. 자, 요거 두 번째 요거 구하는 거. 1,950만 원 구하는 것은 우리가 6회 시험에 또 출제. 계산 문제. 요거 출제니까 다음에는 요게 나올 때 됐거든요, 이제. 요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금은 일정한 금액 천만 원씩, 원금이 천만 원씩 갚으면 융자 잔고는 2억에서 얼마? 2억에서 1억 9천. 그럼 얼마? 1억 8천. 천만 원씩 줄어들어, 융자 잔고는. 그럼 융자 잔고는 처음에 얼마? 융자 잔고 처음에 대출금 2억. 그럼 얼마?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일정 금액 천만 원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만기가 되면은 완전히 갚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럼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자, 이 초기를 보게 되면은 초기에 지금 돈을 이만큼 갚았거든요. 이만큼 갚고 이게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갚았지만 원리금 균등은 원금은 적게 갚죠. 이 정도 갚았어요. 원금 이 정도 갚고 미상환된 원금 이렇게 많아.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바로 뭐죠? CPM이에요. 예? 자, 그러면 원리금이 처음 얼마 나오죠, 지금? 원리금은 2천만 원 초기. 그다음에 얼마? 그다음 2천만 원 얼마? 1950, 1900, 1850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이게 바로 CAM. 자, 작년에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 그래서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 그래서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해요. 이걸 하죠. 여기 점점 1950, 1900, 1800 이렇게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자도 얼마? 1,000만 원, 950, 900. 원금이 일정 금액씩 어떻게 돼요? 원금이 일정 금액씩 갚다 보니까 융자 잔고도 1,000만 원씩 주더니까 이자도 일정 금액 50만 원씩 주더라. 그럼 이자는 얼마? 이자는 처음에 얼마? 1,000만 원. 그다음에 950, 마지막에 얼마? 50만 원. 이자는 이렇게 일정 금액 50만 원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지급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가 나온다? 직선의 형태로 나와요. 요두 가지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미래에 소득이 감소, 원리금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니까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리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 은퇴 예정자에게,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이 바로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죠. 자,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가는. 자, 첫 해는 원리금 상환액이 낮다가 이제 기간이 경과할수록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원리금 상환이 점차 이렇게 높아가요. 5년 차까지는 원리금 균등분 낮고 6년 차부터는 높아가요. 이걸 우리는 GPM이라고 GPM. 자, GPM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GPM이 뭐죠? 이 GPM이 원리금 이걸 최증식이라고 해요. 원리금 최증 개념 24회 5회 2년 연속 출제를 그냥 원리금 최증식 상환 방법 개념이요. 24회 25회 2년 연속 개념을 출제했어요. 개념. 이제 원리금 최증식 상환 방법을 다른 말로 점증 상환 대출 특징도 많이 내거든요. 자, 그러면은 GPM은 어떻게 돼?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원리금 지금 그림에 보태면 낮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20만 원인데 이자는 80만 원이야. 이자 지급액으로 못 미치다 보니까 대출금액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의 요 차이 이자도 못 갚으니까 요 60만 원을 여기에 더해버려. 더하니까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크죠. 뭐가 나타난다? 우리는 마이너스 초기에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 대출금보다 초기에 대출금 융자 잔고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GPM. 그래서 GPM은 시험 문제는 요거 출제거든요. 대출. 시험 문제는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한 5번 냈거든요.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을 했을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거 요거죠. 요걸 지금 시험 문제 5번 출제했어.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가장 높은 건 GPM. 여러분, CPM은요, 중간, 세개 중에 중간에 있는 건다 CPM. 요것도 CPM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높은 건 CAM. 가장 낮은 건 GPM.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요것을 그림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GPM은 뭐죠? GPM은 요거는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또 주택 보유, 원리금 상환액이 5년까지는 작거든요. 원리금 균등보다. 그래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5년 이내에 단기에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5년 이내 단기에 유리한 상환 방식이고 반대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원리금 균등보다 높으니까 불리한 상환 방식.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단기에 유리하고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에게는 불리한 상환 방식이 바로 GPM이 되겠습니다. 자, 383페이지에 저당의 유동화를 보면은,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하죠. 뭐, 주택 저당 채권을 줄여서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뭐를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데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고 우리는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이죠. 대출기간 만기는 4가지거든요.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때 금융기관을 우리는 1차 대출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택 자금, 여러분 주택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1차 저당 시장 또는 주택 자금 대출 시장. 1차 저당 시장을 우리는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다.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는 요 1차 저당 시장만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금융기관은 1차 대출 기관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대출해주면 이 돈이 부족해요. 따라서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유동성. 계속 대출해주면 대출 전 현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해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뭐다? 높아요. 그럼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뭘로 본다?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당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를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권의 유동화인데 그럼 유동화를 시키려 했죠.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기도 하다가 재원이 부족해지면은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자, 그 매각을 하죠. 자, 매각을 하죠.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매각하면 안 돼요. 묶어서 뭐 5천억 이렇게 매각을 해야 돼. 그래서 묶는 것을 우리는 집합물이라고 해. 집합물, 요 풀이라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할 때는 대출 지역이 같은 것끼리 또 우리는 만기가 같은 것끼리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묶어요. 묶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저당권, 주택 저당 채권, 저당권에 뭐 묶는 것을 패키지. 자, 우리 여행 상품 패키지 얘기 많이 하죠. 패키지 묶는 포장이야. 묶는 거 해서 매각을 해요. 누구한테 매각을 한다? 당연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는 SPC라고 해.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인데 뭐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죠. 자, 이 SPC를 우리는 2차 대출 기관이다. 2차 대출 기관. 자, 국가가 보증하죠. 자, 한국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합병을 해서 2004년 3월 1일에 설립을 했는데 이 국가와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을 한 회사예요. 2004년도에. 그러면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또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자금이 부족하면 또 뭐를?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MBS를 발행해. MBS를 발행해서 매각을 우리는 투자자에게 하죠.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 같은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자금이 들어오죠. 이때 이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해요. 주택 저당 증권.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해요.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 2차 이때를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2차 저당시장. 이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서 이 2차 저당시장을 주택 자금 우리는 공급 시장,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융기관은 2차 저당시장이 도입이 되면은 자금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뭐한다? 증가를 하죠. 자, 유동성이 증가. 21회 시험에 정답 질문 물었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뭐한다? 감소하죠. 감소. 자, 이 질문은 또 13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자, 또 국제 결제 은행을 BIS인데 국제 결제 은행 기준 자기 위험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증가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요. 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는 투자자에게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줘요. 또 주택 수요자는 주택 담보 가치의 70%까지 융자가 가능, 최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이죠. 그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건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리고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는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있지만은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에서도 MBS를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매각을 해서 계속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해. 신용, 저당에 유동한 신용창조로서의 역할을 또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기 때문에 자금의 경직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요. 유동화는. 그래서 단기 조달한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또 담당하고 있어요. 저당의 유동화는. 자, 그리고 이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1차 저당 시장, 1차 저당 시장에서, 1차 저당 시장에서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2차 저당 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고 이것은 뭐보다 우리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높아야 우리는 저당의 유동화가 원활해진다 이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교재의 그 구조와 개념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 385페이지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0 우리가 6페이지 가시면은 MBS 종류가 나오는데 이 MBS 이 종류 네 가지 있거든요. MPTS, MBB, MPTB, CMO인데 이네 가지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데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